힘센 여자 강남순 6회 리뷰. 남순의 힘의 원천은 바로 행주대첩부터 올라가 박계분이라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모계로만 힘이 전달이 되고 22세에 그 힘의 최정점을 찍는다. 그래서 22세에 결혼을 하는 게 숙명처럼 여기고 있다. 희식은 도고에서 더 이상 마약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명령을 받아 철수를 하게 된다. 금주를 만나는 희식. 금주는 22의 나이가 되면 몸의 기운이 달라져 서둘러 남자를 찾아야 한다. 금주는 그런 의미로 희식한테 남순이 어떠냐고 묻는 말에 희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희식은 금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주는 마약 수사하는데 쓰라고 한다. 그리고 도고에서 알바를 하는 강남순을 믿어달라는 금주. 류시오는 물류창고 팀장에게 영상을 찍어 남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한다. 남순이 힘을 쓰는 CCTV를 확인하고 존재를 알게 된 류시오. 희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순은 지연수와 노선생 노숙자 커플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실수로 마약을 먹고 중독이 된 팀장 동석은 물 없이 잠시라도 살 수 없다. 희식의 경찰 상사는 점점 마약 중독 증세가 심해지고 희식이 케어를 하려 집에 데려왔는데 엄청난 괴력으로 희식을 공격한다. 그때 남순이 나타나 제압을 해줘 목숨을 구한 희식.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물품을 두고에서 가져나오려고 노숙자 커플과 함께 간다. 물류창고 팀장 등장에 들킬 위기에 처해 바로 숨지만 금방 들키고 만 남순. 놀란 남순은 팀장을 날려버리고 방해꾼이 사라진 지금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지게에 옮겨 훔쳐온다. 남인은 오랫동안 엄마 금주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자신을 놀리기만 하고 남인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빠 봉고뿐이다. 금주는 식사 중에 남순이가 현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강남인은 그동안 쌓였던 남순에 대한 질투를 하며 남순이만 편애하는 금주에게 대들며 집을 나간다. 카페에서 오늘 먹을 음식을 고르던 중 이쁜 여성 손님을 보고 설레는 남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남인은 의문의 여성이 준 약을 먹는다. 물류창고 팀장은 가까스로 구출되어 휴대폰을 수거하니 휴대폰 영상 속에 남순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한다. 한편 남순이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리와자가 칼로 남순을 찌르고 금주와 시오가 단둘이 만나는 장면으로 6화가 끝이 난다.